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깊이 주목할, 우리 깊이 생각할 분 오직 예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만을 주목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그래야 그 예수를 깨닫게 되고 아에게 되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게 되는 귀한 역사가, 그리하여 진정 예수만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 살폈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미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시죠. 바로 창세전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은혜로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된 자들이 이 땅의 파라디움이 넘겨졌지만 이미 거룩한 형제들로 묵시 가운데 완성된 그들이 은혜 아는 자리를 계속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가 깊이 생각되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식, 뭐, 돈, 우리 집 걱정, 많은 깊이 생각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을 다 삭제시켜가시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은혜만을 채우라고 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채우게 되어서 진정 예수 안에서의 누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어지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또 오늘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면은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그죠?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첫 번째, 예수가 우리의 믿는 사도래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신가요?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도는 누구죠? 사도. 사도 바울만 사도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죠. 또 사도가 누굴까요? 보통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고 예수님의 그죠 제자들을 사도. 사도는 보통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면은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 그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요. 사도를. 그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예? 요즘 무슨 여러분, 신사도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주 난장판인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사도운동이에요. 자기들이 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통? 계속 뭐 죽어라 기도하고요. 뭐 24시간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기도해갖고 뭘 또 하냐면 예언을 해요. 내가 예언을 막 한대요. 왜냐면 사도라는 뜻이 예언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가 있죠. 미국 영어 아이함이라는 데 있어요. 아이함. 들어보셨어요? 아, 거기 가면요. 아주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다
다들 뭐 기도한다고 치고 밴드 돌아오면서 계속 항상 막 돌아오는데 청년들이 이러고 기도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거의 목사들은 막 예언을 해요.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여러분, 여기서 예언자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아주 많이 드렸죠.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소선지, 대선지,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 예언이 뭐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다? 예수 얘기하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언이 나왔는데 예언. 너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신사도주의.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도 안 되죠. 그런 데들 속지 마세요. 지금도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 너무 많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꼬여요. 막 예언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돈 내고 또 예언을 받아요. 기도 한 번만 하는데 몇백만 원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전 대단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돈 꼭 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없습니까? 저는, 저한테는 기도를 해달라는 분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그죠? 여러분, 돈은 뭐, 저하고, 뭐, 저한테는 목사님 기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저희는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통 여러분, 제 옛날에 있던 교회도 막 예배 끝나면 목양실 앞에 줄이 쫙 서요. 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대형교들 가면 목양이라고 줄이 쫙 서갖고, 기도받으라고. 목사님 기도받으라고. 그리고 너 줄 섰는데 떼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 막 나면 전도자들이 그 싸움 말리느라고 아주 한두 시간 안에 했습니다. 싸움 말리느라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받는다. 이, 이것도 좀 웃긴 표현이죠? 기도를 받아요? 너무 우리나라 기독교는 제가 볼 때 그냥 코미디 같아요. 그죠? 상식에도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이 상식도 안 돼, 이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진짜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진짜로 안 다녔어요. 지금 이게 보면요. 아유, 안 다녀요. 완전 말도 안 돼. 이건 무슨 무당 짓거리 하는 거지? 그죠? 또 말이 새는데. 예수님을 왜 그럼 사도라고 했을까요? 이 사도, 아포스톨은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 예언자는 거예요. 바로 예수 얘기하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갖고 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예요? 복음 증거죠. 복음은 근데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그러죠. 구약의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한 것도 다 복음, 오실 예수를 증거하죠. 그죠? 그죠? 복음 되신 예수, 즉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께서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을 사도들이라 했어요. 그죠?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역임받게 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사도라 해요. 그죠? 그렇듯 이 신약의 사도들처럼 예수께서 친히 구약 당시 구약 교회 유대교회 구약 교회에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첫 번째로 증거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안됨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첫 사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게 된 배경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왜 쓰게 됐습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죠, 사실은. 그죠?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쓰여졌죠. 은혜 알라고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대예요, 유대인.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교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뼛속까지 물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개종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게 크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안과 밖으로 문제들이 있었어요. 안의 문제는 2000년, 3000년, 그 몇천 년 동안 생겼던 율법 신앙,
그 재상을 절기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그 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었던 그 의, 그 인간의 의가 그들의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었던 거죠. 자신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죄성, 그 일을 챙기려는,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 죄성들이 계속 그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그 죄 안에 갇혀서 다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그들은 그런 어떤 더 구체적인 그 율법 사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자들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그냥 피나는 노력을 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 의의가 그들의 뼛속 깊숙이까지 그들을 갉아먹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제 다시 엎어뜨리려고 그 개종한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파견했잖아요.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가 보여요. 그래,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제 회유 정책을 합니다. 어떤 회유 정책을 해요? 그래, 맞아. 좋아, 오케이.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 그래, 좋아. 하지만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이제는 말씀 지켜야지. 사실 말씀 지켜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쁨받게 상 받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할렐루야 하면서 결국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 지키자 그래요. 그죠? 예수? 본받자 그래요. 본받는 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 지킨다는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뭐가 되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뭐 받자 그래요? 상 받자 그래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래야 안 그래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들. 응? 그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결단하고, 네. 이게 나가죠. 네? 죽을 때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단한다고 됩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네? 결단만 몇 번 하셨어요? 결단 도대체 몇 번 하셨습니까? 네? 그날로 안 돼요. 그날이 뭐예요? 예배당을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응? 열받는 사람이 누가 한 명 나타나면 속에서 부글부글하죠. 네? 누가 나한테 욕이라도 한번 하면은, 그죠? 한 대 주면 두 대를 쳐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냥 예배 잘 되고 하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 흘리면서 맞췄다가도 운전하다가 누가 와서 뛰어들어가고 그냥 막 방에 오면은 저 운전 저 막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이 주의를 갖다가 선포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니네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 자 같이 행해야지 그 말씀 지켜야지 할례 행해야지 이제 이거 행해야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자.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 그랬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들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기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쓰셔서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믿음만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믿음만이 당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증거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히브리 시방에서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몇 장일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매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서의 굉장히 그 포인트된 아주 키포인트라고 할까? 아니면 굉장히 그 가장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몇 장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11장이 그래서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참 히브리서 11장도 읽으면서 다 어떻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1장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돼서 이렇게 살자 그러죠?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아, 이걸 어차피 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할 건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의 헬라 원문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가 주어예요? 믿음이 주어예요. 주어가 뭐다? 믿음이 주어다.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주어인 줄 알아요. 믿음은 하나의 도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지네들이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종자들이 인간은 좀 착각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 누구 믿어집니까? 맨날 평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믿을 놈 하나 없다예요. 그죠?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주시나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생각해보세요. 잘 곰곰이 깊이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믿음이 주어가 돼요. 창세전 당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지니까 그 믿음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장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무슨 장일까요? 은혜장이에요. 그죠? 은혜장이에요. 그 믿음이 그들의 육의 행위들을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리시고 믿음이 그리는, 믿음이 원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다시금 되게끔 역사에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고 예수만을 찬송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그 자리로 믿음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 가기 싫어하죠. 내가 영광받고 싶잖아요. 다들. 그래서 우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 등이 살았던 그런 그들이 구약에서 행했던 그런 행적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었죠? 비웃었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죠? 비웃음이에요. 저 웃은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등이 살았던 행적과 달리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해서 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런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그 믿음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서 믿음의 자리로 엎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본받자? 그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럼 본 받으세요. 본 받으시면 뭐 어떤 거 받으셔요? 사라 내버리고? 애굽에서 한번 사라. 응? 내 부인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게, 그 애굽한테 내주고 뭐 그런 것도 다 본 받으세요? 응? 하갈 취해갖고 이스마엘 낳고? 여러분? 그런 건 안 본 받으세요? 도대체 뭘 본 받으세요? 뭐 어떤 걸?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면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나와있죠. 모세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렸다? 믿음으로 버렸습니까? 뭘 믿어요? 모세가 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가 지금 바로 공주의 그 아들의 자리를 갖다 버리고 광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살인해서 열받아갖고, 예? 이 자리가 싫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다고요? 믿음으로? 믿어서?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는 싫지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인간들의 안 됨을 지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쓰신 거예요. 새롭게. 그걸 믿음장이라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되는데 믿음이 그런 여러분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시키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여전히 잘 나왔고 내가 뭐 이거 하니까 하나님 삼으세요. 내가 뭐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죠.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나가면 뭘 믿음으로 나가요. 나를 믿으려고 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지 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을 믿음이 은혜가 지우개처럼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오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오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셔서 예수가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참 사도심을 우리가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시네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지금도 은혜가 거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은 흙입니다. 썩을 흙이에요. 네?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신 것들이 성공합니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아니면 없음인 예? 이 종교인들, 지금의 교인들, 그들의 실상들을 폭로시키시고,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과 언약에 완성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없음임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사복음서 전체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시는 사도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가 의존케 되는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러신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알림이 수반이 되어야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와 그 믿음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도 말씀대로 죽어라 살았어요. 그죠?
인간들의 행위를 여전히 의존했던 거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교만이요. 이건 교만이죠. 완전히 말도 안 돼요. 쓸 수 없어요. 그것을 가늠이고 음란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신부들이 그 행위를 의존하는 가늠, 음행을 갖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말씀 지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음행한 이스라엘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다 똑같습니다. 바를 바가 없어요. 다 음행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통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 하는 거예요. 내 영광.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한 자들은 유대교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율법적 어떤 행위로 인간의 겉모습을 멋지게 가꾸고 꾸미려는, 율법 지켜 거룩해 보이려는 이 성화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십자가와 행위를 섞는 자들이 예수 피만 의존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의의가 의의가 아닌 것이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위로 쌓은 의의가 의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의라 하시니까 이게 싫은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핏땀 흘려갖고 노력해서 쌓았던 어떤 행위로 인한 의의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그들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빛이 밖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못 보는 시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자들이 인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정해놓은, 정해놓은 어떤 거룩한 행위, 그런 것들을 갖다 행해서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말씀, 지킴,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도덕, 윤리라는 그 기준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지켜서 그것으로 의의를 삼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은혜의 피가 떨어지지 않으면 가망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며 마실간절히 소망하고, 그러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피가 아니면 생명 없음임을 증거하시는 사도로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대제사장이다. 그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렇다면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복습하면 대제사장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재자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던 큰 명절 중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속죄일이 언제죠? 매년 7월 10일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죠? 일반 제사장은 1년 12달 24반차를 정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 개인들의 죄 문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짓는 그들의 죄를 갖다 매일 제사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그죠? 그 성전에는 진짜 피냄새가 매일 진동했다는 거죠. 동물 잡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몇 번? 한 번. 1년에 한 번 목숨을 담보로 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요. 그죠? 속죄일 제사는 일반 제사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씻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이날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뭐죠?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죠, 면역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몸에 뭘 들고 들어가요? 몸에. 방울 들고, 그 다음에 몸에 뭘 묶어요? 끈을 묶죠? 끈을 갖다 밖끝까지 연결해 놓죠? 그걸 뭘 의미하는 거 있죠?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부정한 죄가 있거나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시죠? 그랬을 때 방울이 울리니까 밖에서 끌어내죠. 왜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렇게 죽게 되면 여러분 제사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여부에 이 제사장이 죽지 않고 잘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이 대제사장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여러분 이 제사는 성립될 수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가지고 온 피가 드려지고 하나님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은 그러기에 방울 달린 옷을 끈을 달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시은좌 멀티시트 속죄판,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 왕관이 있는 그 위에 피를 뿌려버려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시 받게 된 그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있는 만나. 다 모르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죄들이에요. 그걸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피로. 피를 보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반항, 그 죄를 증거하는 것들이죠. 그것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것들 자체가, 그 죄된 것들 자체가 다 이스라엘이었다. 그 피가 덮이지 않으면 그들은 그러기에 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에 피가 덮이느냐, 덮이지 않느냐로 결정되지, 그죠? 그들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가 덮이느냐, 덮이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 그죠? 그들이 뭘 하다.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피를 덮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그들 자신들이 얘기를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우리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해도 그 대제사장의 피가 그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간 피가 거기를 덮지 않느냐. 그들은 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누가 했다? 대제사장이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그 피가 덮이는가, 덮이지 못하는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이 한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다 죗된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을 여러분에게 덮어주셔서 여러분이 사는 거지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피가 덮이면 여러분은 살고 그 피가 덮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주고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사기꾼도 있었을 테고 거짓말쟁이도 있었을 테고 온갖 죄된 것들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서 오히려 더 거룩하고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문설주와 문방의 피를 갖다 바른 그 밖에
애국 사람들 중에서 더더욱 윤리적인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만 살아요?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만 한다고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께 사신 그 놀라운 대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뭐죠? 네? 좋은 아가토스죠? 선한 일. 뭐죠? 구원이죠. 구원받게 될 그 놀라운 은혜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의 속관이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막. 예수께서 장막 되시잖아요. 그죠? 장막은 뭐예요? 덮고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가 속해 놓으죠. 그게 뭐예요? 뜻이 장막을 치다. 그죠,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단번에 들어가셨느냐. 염소와 황소와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풀려고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 것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전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그의 직무를 통해 진정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장막이 되셔서 죄로 죽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덮고 가리시는 부분의 역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입었다. 누가 다 입으셨다? 예수께서. 저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어요. 아니 왜 예수께서 다 입으셨다 하는데 뭐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예? 네? 어? 11조만 하면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하면 뭐 한다고 그러고 아, 왜 11조만 도둑질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율법 613까지 다 지켜야지. 그렇죠? 그럼 다 지키세요? 더 나아가 2000가지가 넘는 여러분 제사 다 드려야지 그러면. 그렇죠? 양 잡고 각두고 해야죠. 그대로 똑같이. 그거는 안 하면서 왜 11조만 드려요? 그것만 드리면 여러분 되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되게 간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건 몇 가지 딱 정해놓고요. 인간들이 요거 딱 하면 나는 마치 천국 백성 같아. 11조 난 한 번도 안 드리고 요 11조만 난 평생 11조 떼먹은 적 없어요. 이게 자랑이야. 그리고 그러면 나는 거룩한 하나의 백성인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 나는 주일 예배 성수. 한국교회에서 제일 강력하게 율법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랑 11조. 절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옛자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 성수? 네? 그죠?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왜 여러분은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그러세요? 제발 좀 부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이 주일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님의 날들을 사는 자들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죠? 근데 그 예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밖에 있으니까 나 하나 딱 정해놓고 그날만 딱 지키면 나는 그리스도인 같아. 이게 율법에 관한 사람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응? 내 거 드리긴 싫은데 그 11조
알량한 게 11조고 조금 이게 10% 떼어갖고 딱 그리면 나 천국 백성 같아. 응? 참, 너무 간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모른 채, 내가 한 그 알량한 행위든 몇 개 가지고 난 천국 백성임을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라고 그러고, 이게 완전 코미디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주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은 수요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예배를 부르고, 이 일요일 예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주일입니다. 매 순간보다 예수 안에 매 순간 주의되라니까 저가네요.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이 은혜의 날이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으신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응? 11조 안 되는 곳에 도둑놈 취급하고 11조 안 되는 뭔가 막 다 무슨 잘못된 것 같이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여전히 죄만 생각하는 내 유익과 내 영광 챙겨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왔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11조를 갖다가 한 행위를 나는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상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 하나님 딱 섰더니, 하는 게 나 하나님 11조 드렸잖아요? 나 이거 지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성경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역들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팍팍팍 진짜 뭐 11조 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적들을 하고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온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망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반드시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오늘 또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말씀드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끌고 있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찝찝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려면 어떡하지?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무조건 안 하면 난 천국 백성 아닌 것 같아.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행위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응? 새벽기도 한 50일 안 빠지고 나가면 그게 천국 백성 같고 그러다가 또 시험 걸리고 돈 문제 엮이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 난 천국에서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을 해주시는 은혜의 대제사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화제 영수의 피로 매년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매번 내 행위를 갖고 나와 매번 예배드리는 행위로 의의를 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단번에 다 이루셨다. 응? 내가 다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기간에
1%, 아니 0.00001%가 어떠한 행위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인간인 어떤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의 말씀을 지키든 뭘 하든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도 그 무엇이 구원의 역사에 개입이 될 수 없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말씀 지켜서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뭐 하신다는 어떤 그 원리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들 교회 안에서 뭐뭐 하면 은혜 받고 뭐뭐 하면 복 받고 뭐뭐 하면 이따가 자유받고 뭐뭐 하면 천국 가고 그거 다 사기인 거예요. 인간이 뭐뭐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요? 근데 왜 뭐뭐 하면 이래요, 자꾸? 왜 기도하면 복 주고, 기도하면 이루시고, 응? 예배 드리면 복 받고, 헌금하면 복 받고, 응? 아니, 그 복등 좀, 3, 4대 뭐 떠나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나? 또 어떤 목사는? 응? 그러고 있죠? 교회에서. 뭐뭐 하면, 여러분이 뭐뭐 한 대로, 그죠? 말씀 지킨 대로, 뭐뭐 한 대로. 여러분, 인간이 뭐뭐 한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내가 다 이루셨다 하셨겠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상식적이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다들 뭔가 홀려있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한테. 인간에게 율법 지킴과 율법 신앙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케 되는 도구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서 말씀드려 구원을 이루자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 엉터리 사기임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 해도 안 되는 죄에 갇힌 불순종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논리 예수께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는데 그러게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그 구원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말씀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뭐를 해서 뭐뭐하면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거부하고 그 예수를 매번 십자가에서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자 그대로 말씀해 있는 것들을 지켜서 그것대로 여러분이 산다 하면은 여러분은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말씀대로 안 하세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면 죽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 그냥 여러분은 정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지금 말씀대로 난 살 거야? 죽음이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래요. 그건 뭐예요? 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다 죽자는 거죠. 이게 지금 자폭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또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자. 그럼 은혜가 그런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뭘 보답을 합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교만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 은혜를 갖다 여러분의 행위로 보답을 해요? 아이고 정말 인간들이 교만해도 이건 완전히 무슨 하나님들이 뭐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또 그래야 상도 받는다 이야 대단히 이건 또 그래야 상 받는데 또 상급이 있대 말씀대로 살아야
그죠?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상급? 참. 자, 이게 왜 아니냐.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냐. 첫째. 여전히 인간은 구원의 후회고, 나라는 육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된 종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가하다. 아시겠죠? 그러기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붙잡고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면목없고 부끄럽지만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점점 할 말 없는 자들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뭔 칭찬이야? 뭘 칭찬을 받아요? 뭘 해서? 예?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나의 절대 실존이 깨달아지게 돼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인정이 되고 찬성이 되게 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여러분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는 다 탐욕이에요. 무슨 영광입니까? 내 의의만 쌓고 앉아있는데. 그런데도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의 행함을 하니까 또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이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구원은 100% 은혜인데 거기에 0.1%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가고 인간은 0.1%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여기는 자들이고 인간의 그 어떤 0.1%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100% 구원은 뭐니까?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말씀 이렇게 착한 일에 해서 영광을 돌리자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상급을 쌓자? 상급을 쌓자고요? 상급을 받자고요? 여러분 이 상급이 아니고 그것은 열망밖에 받을 게 없어요. 왜?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인데 그 은혜가 성립도 안 되고 인간은 그런 행위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결국 하는 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은 오직 누구만 되세요? 그죠? 예수만 상급이세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뭐다? 상급인이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만 상급이세요. 여기서 상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 구원. 다 우리 죽은 자들인데 그 예수라는 생명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입혀져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상급, 영광, 그 은혜, 그 생명.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셨기에 상급은 오직 예수만 받으세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만 올려지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요일날도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비유를 쓰잖아요. 그 운동장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스타디온이 뭘 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쵸? 천국에 가려 천국 가서 상과 아들이여 달리기들을 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런데 결국 상은 상 받는 일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어디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혹시 생각나세요? 그래도 보고해야지. 그죠, 여러분? 9장인가? 아닌가? 아, 맞다. 그죠? 9장이죠, 여러분.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기 운동장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는 사람들을 여기다 뜻하는 거예요. 운동장은 스타디온. 예, 이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을 갖다가 스타디온이라고 하잖아요. 스타디움. 그죠? 천국은 여러분 정사각형. 그죠? 그건 이제 일요일날 다시 제가 저번 시간에 하다가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그때까지 이번 일요일 시간, 일요일에 다시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말은 이를 하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죠? 인간들은 다 천국 가려고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상을 받는 자는 딱 한 사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예요. 상은 누구만 받으세요? 왜?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그죠? 그 상이 누구세요? 예수 자체세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세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상은 예수만 받으시는, 그러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상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상을 받다고 이것을 다른 줄 알아. 이거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죽어라 뛰래. 그래서 교회에서. 아, 정말 성경을 갖다 봐도 봐도. 그죠? 이렇게 죽어라 뛰래. 아니,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문자적으로 봐도. 아니,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렇게 받도록 죽어라 뛰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인데? 딱 정해졌는데? 근데 여러분이 죽어라 뛴들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는데 근데 왜 뛰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의심 안 하세요? 예? 근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죽어라 뛰자 하면서 결정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 그쵸? 상 받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여기서 이와 같이란 호토스란 헤라가 썼잖아. 이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 니네가 직접 뛰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상 받으신 이가 예수인데 이와 같이 그가 뛰심 안에서만 상이 있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달리시는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식으로만 달리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상이 있다. 그 달리기, 믿음의 주연장, 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달리는 은혜, 거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행해서 뭔가를 막 달려고 막, 아무도 못 받아요. 아무도, 상은 무슨 상이에요? 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천국에.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데, 뭔 상을 받다고, 뭐 어떤 걸 달리냐, 도대체. 아우, 답답해서 내가 아주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과 상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예수예요. 그죠? 그게 바로 참 생명,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 뭐 어떤 자들이래요, 여러분? 다 향방 없이 다니는 자들이래요, 이제 향방 없이. 그죠? 그래서 향방 없이가 무슨 뜻이죠? 향방 없이란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믿음 없이. 그죠? 믿음 없이 다니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툰다. 아코니정아이. 이게 뭐냐? 열심히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투쟁을 했습니까? 법적 소송을 갖다 하는데, 이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적 소송 딱 걸었어요. 법으로 소송이 딱 걸었어요. 이거 이제 싸워야 돼요. 상대방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거 갖다가 어떻게 싸워요? 이 뜻이 스스로가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법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변호해서 이겨서요?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변호사가 계시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 항상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싸운대요. 그건 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스스로, 이기기를 스스로 싸우는 그런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여러분? 절제한대요.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미덕이다. 절제하자. 절제하는 자가, 예? 스스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절제. 이거 절제가 뭐예요, 그죠? 앵크라티오마이. 헬라어로 엔크라트오마 이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입학에서 왔다고 그랬죠. 입학 이건 뭐예요? 입학은 금욕이죠. 금욕하자, 절제하자. 이 금욕이 뭐예요? 음식에 대한, 맛있는 거에 대한 삼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 안에는 이건 먹고, 이건 마시지 말고, 이건 먹고, 이건 마시지 말고, 이건 안 먹고, 이건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절제라는 앵크라티오 마이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로 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지켜 예수처럼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천국 가고 상 받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음 밖에서 믿음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자들이고 이들의 결말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썩을 멸류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결국 얻고자 얻게 된 것은 무엇이다? 썩을 멸류관 썩을 이건 썩을 프라 푸다르토스라는 이 썩을이라는 해를 나오는 멸망할 파멸할 멸망 이해되세요? 그 율법의 행위로 율법 안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상받으려고 다투고 막 달려가는 자들은 결국 다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말씀드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위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의로서 상받으려는 율법 안에 갇힌 멸망할 자들임을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그 누가 얻어주신 거예요? 상 받으시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상을 달라고 그래요? 여전히 욕먹었고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그냥 감사해요. 할 말 없어요. 주님 가슴을 치면서 세계가 뭐라고 그래요? 세계가 가슴 치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간부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 기억만 좀 해주세요. 욕먹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주님 그런 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은 그죠?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바로 이 세리가 어떤 자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인간의 실정을 모르니까 이게 감사가 안 돼. 응? 이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구예요? 사실 우리거든요. 근데 이 우리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이 강도가 우리인데 평생 강도짓만 하는 사기꾼들이 우리인데 야코프들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맨날 속이면서 서로 내 유익을 위해서 등 뭐라 그래 등쳐먹는 자들이 인간들인데 평생 자식 등쳐먹고 엄마 아빠 등쳐먹고 목사님 좀 너무하셔 세상을 살면서 할수록 그런 것만 안, 그런 것밖에 안 보여 제 눈에는 이상하게 요즘 들어 더해요. 아니, 살면서 살수록 아주 인간들 볼 때마다 여러분 다, 차라리 이 은혜를 모르는 걸, 옛날같이 그냥 내 행위로 나가면 복 받는 줄 알고 하면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보는 것마다 다 이 지옥이에요, 그냥. 인간들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자본주의나 공산 세계나 뭐 다 똑같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옥들을 살고 있다가 그냥 지옥에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다들.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죽어요 그냥. 여러분 병원이 몸이 이렇게 많고 무슨 뭐 화려해지고 뭐합니까? 뭐 사람 생명 뭐 늘으면 뭐할 건데요? 지옥을 사는 건데. 침이 걸려 20년 사시려고요? 생명만 늘어나고 무슨 뭐 암 걸려갖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난 또 이러면 또 이제 또 목사님이라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만 얹어놓고 침대에서 그냥 아금바둥 20년 살면 그게 산 겁니까? 그렇게 해갖고 생명이 늘었대요. 평균 수명이 늘었대요. 이게 뭐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연장시켜서 우리는 잘 사는 무슨 뭐 천국을 여기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신념 아니에요 이게. 이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썩을 멸류관 거예요.
멸류한지를 착각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 줄 알아요. 뭘 살아있습니까?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과해서 예성 안에서 죽음을 오히려 나라는 이게 삭제가 되면서 예수에게 함몰되는 그 자체가 생명인 거지. 그쵸?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인생 가운데 그 은혜 알고 빨리 가시는 게 은혜인 거고, 그게 생명인 거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야, 뭐, 오래오래 살아갖고 벽에 똥 치면 뭐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또, 아유, 선생님은 또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예수만. 아, 정말 살면 살수록 예수 아니면 우리 어떻게 될까? 그죠? 그거는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기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영생,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을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 은혜, 이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요, 진정으로. 제 마음이 그래요. 구원은 어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봤죠.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건.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음란이고 음행이에요. 그래서 본받으다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상받는 영광을 누리자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듣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 이런 거잖아요. 달란트 열심히 내놓고, 그거 열심히 해갖고, 달란트 더 많이 만들면 상받고, 달란트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갖다 생각하면, 달란트 잔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가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달란트는 뭘 상징했어요? 달란트가 비유해서, 문화에 비유해서 달란트가 주어잖아요. 헬라어 보면. 생각나세요? 달란트 비유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달란트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달란트가 일해서 일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달란트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달란트 비유지. 그죠? 문화에 다 잊어버리셨죠? 솔직히. 생각 안 나시죠? 비유 다시 할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열매만 맺게 하시는 역사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밖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이걸 챙기려는 자들,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어떻게든 인간이 상받고 복받고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인정받고 인간이 칭찬받는 자리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을 갖다 이혼증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혼증서예요.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있던 나사로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할 것은 1%도 없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해서 못 봤잖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스, 이게 뭐냐면은 신앙을 고백하는 헬라어예요. 신앙, 신앙이란 게 뭐예요? 바라봄이잖아요. 신앙이란 게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즉 그 대상이 오직 누구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응? 오직 사도시며 대제사장은 예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만을 깊이 있게 어떻게 하자? 생각하자!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안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는 이 자리로 끌고 가신다.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의 사태. 카타노의 사태. 주목해서 본다. 심사숙고해서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파악해가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매 순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연구해가고 말씀 전체를 예수로 여러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소망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복음을 좀 전하세요. 가족들한테도. 이거 모르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아세요? 가족들 이거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 가족들 다 이해하세요? 제일 힘든 게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죠. 솔직히. 네? 안 그랬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가족한테 이 말씀이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불량만 있게 돼요. 잘못하면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오신 게 뭐라 그래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어미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그러면 이슬람 교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태초에 대 가족에서 파멸할 때 다 끝나요, 인생이.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여러분, 가족한테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족한테 여러분이 도구 되셔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가족을 예수 믿는데, 예수만의 바람을 이렇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전 간절히 소망. 여러분만 이 놀라운 이 은혜, 여러분, 이 지금 이 무덤 같은 이 교회들에도 정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복음, 이 은혜, 조금 아시는 거, 여러분만 알고,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만 알고, 뭐, 가는다고요? 뭐를? 전하세요,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가족한테 전하세요, 가족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세요. 원수될 정도 전하세요. 네? 엄마 잘났어. 할 정도 전하세요. 그래, 나 잘났다. 들어라. 하고 전하세요. 전하세요, 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억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뭐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전해서 하는 것도 아니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전해자. 라고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런 말 꺼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이 자리. 이 자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미국 가서 그래서 몸종이랑 뭐 이쪽 계속 쫓겨 다니면서 힘들어 죽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치, 미국 유명하다는 큰 교회 나와서 설교도 받으시면 저게 설교인지, 저게 뭔지 도대체 무슨 뭐 하면 복 받고, 무슨 천대까지 복을 받고, 뭐 병난과 병벌린 거 다 낫고, 이게 무당짓거리인지, 아이고,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시니 다행이다 속으로 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니까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네? 이야 무슨 다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귀한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냥 예수를 우상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고칼로 우리는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저 좀 하여간 제가 사설을 많이 풀어 진도를 많이 못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